최근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불편을 느껴 피부과를 찾았다는 30대 여성. 일단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가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서 화장하거나 했을 때 좀 들뜸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기도 했었고, 또 요즘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제 머리 위에 이제 냉난방기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제 얼굴로 좀 바로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씨로 피지선이 제 기능을 못해 피부 보호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다 과도한 실내 난방까지 더해져 피부를 더욱 메마르게 하는데요. 피부 건조증은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피지샘이 적은 신체 부위, 팔다리가 구부려지고 펴지는 곳이나 골반, 허리, 옆구리, 손등, 다리 등에 잘 생기게 됩니다. 피부 건조증의 특징적인 병변은 미세한 비늘입니다. 주로 사지에서 나타나고 특히 정강이 부분에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전신적인 소양감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에서는 점차 오래된 자기 그릇에 금이 간 것 같은 모양으로 피부 균열이 나타나며 손과 발도 건조해지고 손과 발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턱이랑 이마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부 진단기로 현재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는데요. 일반광, 자외선광, 편광, 광택광, 네 가지 광원 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피부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분 측정 도와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가 함유하는 수분량이 10% 이하로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합병증이 없다면 피부 건조증은 대부분 스스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의 환경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건조한 기후인지, 겨울철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인지,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나 적절한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내에서는 피부의 수분을 측정하는 진단기를 통해서 피부 건조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건조함을 느끼시나요? 세안하고 나서도 그 물기만 닦고 나도 건조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기만 닦고 나서도 가렵 네. 건조함이 느껴지시고 혹시 가렵지는 않으세요? 가려워요.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는 수분 항목을 좀 주목해 주세요.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메마르고 거칠어져 가려움증까지 생긴 상황.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피부 진단기에 수분 측정기를 통한 환자분의 상태는 대단히 건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수분 함량이 대단히 낮아진 상태로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져 오히려 수분의 감소를 인한 유분의 증가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피부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분을 잃은 피부는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지기 쉬워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데요. 또한 건조한 피부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갈라지고 가려움에 긁게 되면서 피부염과 건성습진 등 더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탄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잔주름이 생기면서 피부가 노화됩니다. 피부가 점점 민감성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증상이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너진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 이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 치료의 기본은 피부 속 부족한 수분을 충전함으로써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건조한 생활 환경을 바꾸고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홈케어만으로 피부 건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부 재생 촉진 능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피부 보습과 탄력을 올리는 주사 치료와 초음파 관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진동과 열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부 미세 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건강해지고 진피 안쪽에 염증이 가라앉아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집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 수분크림이나 앰플 등을 두껍게 덧발라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부 속까지 수분이나 영양성분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에 적극적인 시술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